잘 있었냐? 너도 아까 봤지? 주영이 그 녀석 등에서 날개가 수선하는 거. 그 녀석 마음속에 눈물이 꽉 들어차서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눈물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. 아, 내 귀가 다 먹먹해진다. 그 녀석 눈물 소리 때문에. 아빠 신나. 신나? 응. 우리 어디 갈까? 놀이동산. 그래, 놀이동산 가자. 처음 보는 가게인데? 이 냄새야. 옛날에 엄마한테서 나는 냄새. 내가 왜 이래?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? 내 얼굴 아니야. 어? 목소리도. 꿈이야. 빨리 깨. 이젠 이 활도 필요 없다. 이건가? 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? 제가 해드릴까요? 자식이! 아니, 마시고요. 전 그냥 도와드리려고. 가만두지 않겠어. 제가 뭘 잘못했죠? 뭘 잘못했냐고? 얘들아! 예! 이 산의 호랑이가 몹시 배가 고플 거다. 이 녀석 활과 화살통을 피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니 분명 바짝 약도 올랐을 게야. 그 녀석 화도 풀어줘야겠지 않느냐? 호랑이요? 그래, 호랑이다. 넌 맨손으로 때려잡을 참이었지 않냐?
이렇게 활과 화살통도 버리고 산속에 혼자 있었으니 미련한 건지 무식한 건지. 얘들아! 왜 이러세요?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? 제발 이거 나요. 아이 진짜 정말. 아이씨 다시. 진짜 정말. 아저씨 왜 이래요? 나 여기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. 물론 넌 여기 사람이 아니지. 예. 예. 진짜 치사하게 묶어놓고 때리냐? 그래 마음껏 짓거려라. 어차피 해가 기울면 호랑이 밥이 될 터이니. 감히 부여의 태자인 날 능멸하고 내 자리를 넘봐? 내가 언제요? 난 아니라고요. 이거 풀어줘 당장. 아래서 태어난 흉물스러운 것이 감히 천재의 아들이라. 어디 천재의 아들이라면 네 아비를 한번 불러보렴. 목숨 좀 구해달라고. 아버지 아버지. 부를 아버지도 없는 것이. 말 다 했어 지금? 가자. 예? 예? 야 야, 부여 태장! 야! 고개 안 서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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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을래, 진짜? 야! 그냥 가면 어떡해! 이봐요! 엄마! 엄마!